자, 소정 급여 일수에 대해서 전 시간 알아봤고요. 유예 기간이 있죠. 어떤 일정 기간이 있으면 그죠?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예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 사유가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정지된다. 그죠? 자, 직업안전기관장은 거짓 그 밖에 부정 방법으로 했을 때는 뭐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뭐 해야 돼요? 반환 명령 해야죠, 당연히. 그죠? 이런 경우가 있죠. 반환 명령 해야 됩니다. 누가?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을 때는 반환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자,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그죠? 조기 재취업 수당.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 많이 보고 있어요. 조기 재취업. 기본적으로, 그죠? 뭐,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뭐죠? 스스로 영리를 목적하는 사업장인 경우에 두 부로 나눠지죠. 그죠? 재취업하는 경우에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대통령 정하는 날이라면, 그죠? 남은 기간이 소정급여 1분의 1 이상이 남아야 되죠, 기본적으로죠. 전날 기준에서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한 경우에, 그죠? 그리고 조건이 있죠, 조건. 100개월,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이 돼야죠.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돈이 지급되는 거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다만, 이런 요건에는 안 된다. 재고용을 약속했다든가, 그죠?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12개월 이상 2분의 1이 남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수당이죠. 자, 12개월 이상 영위해야 되죠. 그죠?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날 기준에서 소정 급여 일수가 뭐가? 소정급여 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고, 다음에 각호에 해당되죠. 12개월 이상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됩니다. 자, 금액에 대해서는 2분의 1, 그죠? 모 지급액에 미지급액의 2분의 1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이제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 조기 재취업 수당 많이 받아요. 소장님들 중에 자주 이직하는 소장님들 많아요. 저희가 근무할 때 옛날에 3년마다 이직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했어요. 3년마다 단지 옮기게 되면 경험도 쌓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계속 한 자리 오래 하신 분들도 있어요. 한 자리 오래 계시면서 뭐요? 자기 발전 계속 하신 분들도 참 그런 분들이 현재 가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주 이직한 사람은 적응하기 힘들어요. 자주 옮기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룰이 좀 많이 바뀌어 한 자리에 오래 계시면서 자기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개발 많이 합니다, 소장님들이.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휴직일 30일,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됐을 때는, 그죠? 합산하여 180 이상을 육아휴직 급여를 줄수 있다는 거죠, 그죠? 30 이상 부여받아야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서 줄수 있어요. 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최소한 시작한 날 1개월부터, 그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되죠. 다만, 대통령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는 30일 내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좀 여유를 많이 줬죠. 언제든지 하시라는 거죠. 다만, 마지막에 사유가 끝난 후로 30일 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자, 어느 사유에 해당될 때는 신청 기간을, 그죠? 자, 천재지변이 일어났던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이에요. 사망 없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인 경우에,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상인 경우에, 병역으로 의무 복무를 한 경우에, 범죄 행위로 구성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죠. 신청기간에 포함됩니다. 자,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죠?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한 사실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지급 요건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 사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 우리 아파트에는 육아휴직하신 분이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현장 가면 대부분 이제 나이가 육아가 거의 끝나신,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에 되신 분들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만 혹시나 이렇게 육아휴직한다라면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걸 많이 피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법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줘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갖고 온 단어는 월별로 지급하죠. 그죠? 월별 지급합니다. 얼마까지? 3개월까지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요. 육아휴직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아니에요. 그죠?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걸 최대 150, 70. 그죠? 3개월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면서 한도가 150에서 70까지를 한다. 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서, 그죠? 120에서 70만 원까지 한죠. 자, 보시면, 자, 80이죠. 70에 80은 150이죠. 50에 70에 50은 120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00분의 80, 여러분께서 주의해 줄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자녀인 경우에는 상한가를 얼마까지? 250만 원까지 우리가 통상임금을, 그죠?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에 대한 고용보험에서 정한 사항들입니다. 자, 지급하지 않죠? 지급을 제한한 경우, 어떻게 해요? 취업, 이직했을 때, 안내를 안 했을 때죠. 그죠? 이직했을 때, 재취업을 지급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감액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지급 제한 사유 중에 하나죠. 이직했을 때 반드시 그 이직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요. 취업했을 때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제한하는 사유가 될수 있다는 거죠.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한 사람에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요건을 갖추어야죠. 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죠. 육아 취업 않거나, 했을 경우,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그 범위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그죠? 합산해서 180 이상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재심사입니다. 고용보험 관련해서 재심사죠. 재심사와 심사관계입니다.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등에 관해서 처분의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에게?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뭐를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사를 할수 있죠. 누구?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요청하고요.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 심사는 심사하고요. 재심사는 위원회에다 심사 재심사위원회에다가 할수 있죠. 자, 언제? 처분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하죠. 그 재판사의 청구와 시효 중단으로 심사와 재심사는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한 재판의 청구로 본다. 이 지문도 자주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심사와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한 재판사의 청구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90일, 그죠? 결정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를 해야 되고 처분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됩니다. 대리자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법정 대리인 이분들, 형제자매까지도 어떻게 할수 있다?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존속, 비속, 형제자매, 그다음에 노무사 심사의 허가를 받은 자까지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청구입니다. 심사 청구.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게 하죠. 실업, 급여, 육아, 휴직, 출산은 누구한테 하죠? 직업안정기관장을 거쳐서 고용심사관에게 하죠. 자, 고용심사관 하기 전에 이런 절차가 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누구? 직업안정기관장애를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전기관장은 심사 청구 받은 날로부터 의견을 고용심사관에게 보내야 되죠. 그죠? 자,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그죠? 직권으로 정지할 수도 있어. 심사관은 긴급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 직권으로도 그 집행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효력입니다. 어디에? 근로복지공단에, 그죠? 귀속하죠. 원처분, 지관장의, 공단의 효력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자,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심사위원을 두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재심사 청구는 원처분을 행한 직업관리장에게 공단에 상대로 하죠. 자, 소멸시효,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간, 기본적으로 3년이에요. 3년간 하지 않으면 뭐 한다?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년간. 산재보험에서는 아까 있었죠? 몇 가지. 예. 그거 외에 나머진 다 3년. 그리고 10년짜리 하나 있어요. 10년짜리 이따 보겠습니다. 나머진 다 3년. 그죠? 3년. 자,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관장은 누가 한다? 보건복지부.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고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을 뭐요? 설립하죠.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죠. 국민연금공단에서 기타 업무를 하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징수에 관해 누가 한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무조건 징수라는 표현이 나와야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용어의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란, 여기서 근로자란, 국민연금의 근로자란, 취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한 자를, 우리 근로기준법에 비슷하죠? 그죠? 임금을, 그죠? 노무를 제공한 자. 사용자라 하면, 사업주를 얘기하죠,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누구 사업주를 사용자로 이야기하죠.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소득이라 하면 소득이요.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뭐 비과세를죠. 비과세를 뺀 금액을 뭐란다? 소득. 그죠? 비과세 소득을 제한 금액을 소득이라 하고 사업 및 자산 운영하는 수입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자, 평균 소득 월액이 있고 기준 소득 월액이 있어요. 자, 평균 소득 월액이라 하면 매년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 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뭐란다? 전체를 한 것을 평균 소득 월액이라고요. 기준 소득 월액이라 하면 연금보험료요.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 보험료 나가야 되겠죠. 그죠? 어떤 급여가 나가야 되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야? 기준 소득 월액을 뭐로 기준한다. 기준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 가입자에게 금액을 이야기하죠. 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을 위해서 하는 거를 기준 소득 월액이라 하고요. 전원의 기준 소득을 합친 거를 평균화된 것이 평균 소득 월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장을 보면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요. 지역 가입자가 있고요. 임의 가입자가 있고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자, 임의는 한번 보시면 임의 계속 가입자를 한번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로 됐던 경우가 임의 계속 가입자고요. 자기가 들고 싶었을 때 가입된 자, 뭐 지역이나 사업장 알겠죠? 내용을 보시면. 자, 연금보험이라 하면, 그죠? 연금보험이라 하면, 이제, 국민연금 사업에, 연금보험이라 하면,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그죠? 누가? 부담금액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은, 이미 계획은 자기가 본인이 내는 거죠. 그죠? 본인이 내는 거를 구분하죠. 보험료라면 각자 내는 거죠. 각자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담은 기업은 합한 금액이고, 부담금이라면 누가 내는 거예요? 사업주가 내죠, 사업주. 사업주가 내는 거를 뭐라 한다? 부담금이라고요. 기여금이라면 누가? 본인이, 근로자가 내는 거를 뭐라 한다? 기여금이라 한다. 이 용어가 혼돈해서 질문 나오면 여러분 틀릴 질문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담금 누가 낸다? 사용자가, 사업주가 내는 거. 기여금은 내가 내는 거죠. 사업장에 가입자가 되는 거를 뭘 한다? 기여금. 부담금은 사업주가 내는 거를 부담금이라 이야기하고요. 정의가 그렇습니다. 자, 이 법은 언제, 어디까지 적용하느냐? 배우자, 남편, 아내인 자, 사실혼 관계 있는 자까지도 적용을 한다는 거죠. 국민연금. 두 번째,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에게도 뭐야? 태어나면 태아에게도 뭐 한다? 생계 유지를 할수 있는 자녀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태아에게도. 자, 취득, 자격의 취득입니다. 사업장일 때와 자격이 상실할 때와 이제 있겠죠. 자, 자격의 취득 보겠습니다. 자격의 취득, 사업장일 경우에는 언제? 그죠? 고용된 때, 그때, 당연, 그때, 그날, 그죠? 그날이라 표현 쓰면 되겠죠. 취득하는 그날, 된 때, 사용자가 된 때, 사업자가 된 때를 뭐 한다? 취업으로 본다. 그날로 적용받는다. 취득이라 본다라고 하죠. 자, 자격의 상실은 다음 날이겠죠. 다음 날, 다음 날에 되죠. 다음 날 됩니다.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할 때, 끝날 때, 60세가 될 때는 언제? 다음 날 하죠. 다음 날. 그런데 언제는 그날 되죠. 그날. 얘가 얘예요. 얘가 얘. 얘 상황입니다. 얘가 언제?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상자에서 제외된 때는 그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럴 때는 뭐야? 그날. 나머지는 다음 날. 얘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됐을 때는 언제라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날에 고의가 있겠죠, 뭔가 고의가 있을 때는 그날. 나머지는 다그 다음 날에 적용된다.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했을 때, 외로 국외로 이주했을 때, 사용 관계가 끝났을 때, 60세가 된 때는 다음 날이라고 하죠. 자, 가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죠. 가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까지를 뭐 한다? 가입 기간으로 합니다. 가입 기간. 자, 요거랑 비슷한 게또 있어요. 자, 됐고요. 자, 가입 기간을 계산할 때는 연금 보험료 내지 아니한 기간은 당연히 제외하겠죠, 그죠? 연금 보험. 다만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해당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산입한다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 내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다만 이런 경우에 기여금 공제하고 했는 경우에는 뭐요? 1/2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산입한다. 부당인수 하는 가입 기간입니다. 지급받은 반환 일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할 때는, 그죠? 이를 반납해야 할 때에는 산입하지 않죠. 돈을 당연히 내야죠. 부당인수했을 때는. 자, 급여의 종류입니다. 연금의 종류. 네 가지죠. 노령연금. 장애연금이에요. 우리가 저쪽에서는 고용도는 장해죠. 장해. 여기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반환금이라는 새로운 일시금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급여의 종류로 되겠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이 연금의 종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급여는 수급자의 청구에 따라 하죠. 그래서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어떻게? 청구에 따라서 누가? 수급자의 청구에 따라서 뭐 한다?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으로 기초를 한다는 거죠. 자, 용어 정리 다시 한번 가입기간하고 지급기간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배웠던
지급기간입니다. 지급기간. 요거는 금방 배웠던 가입기간이죠. 가입기간 먼저 볼까요? 가입기간은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고 아까 금방 배웠고요. 가입기간의 조건은 이거예요. 취득한 날이 속한 달에 다음 달부터, 그죠?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에 전달에 속한 날을 뭐라 가입기간을 하는데, 그럼 지급기간하고 가입기간을 비교를 해보면 연금 지급 생긴 날이 속한 달까지는 똑같죠. 그죠? 소멸한 날에 속한 달이에요. 다음 달이 아니고. 지급기간하고 가입기간은 틀립니다. 여러분께 요거 지문 꼭 살펴보셔야 될 지문 중에 하나예요. 가입기간하고 지급기간은 앞에는 똑같아요. 속한 다음 달. 그렇지만 소멸한 달이에요. 소멸한 달. 소멸한 달에 전달에 속한 달까지 뭐예요? 한다는 거죠. 가입기간은 틀립니다. 요거 여러분께 주의해 주실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매월 언제? 25일 날 지급하죠. 우리 직원 중에 국민연금 받는 직원들이 있어요. 자, 25일 되면 막 기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통닭도 간식도 사고 그래요. 25일 날 그래서 우리 알죠. 25일 날 아, 국민연금 받는 날이구나. 그럼 우리 직원들이 경비 아저씨들이나 뭐 기타 직원들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소장님 중에서도 퇴직하시고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분들 있어요. 그럼 25일 날 얼굴이 뭐 이래 이만해지죠. 우리 참 너무 보기 좋아요. 진짜 25일 날 하죠. 그러나 공휴일이나 기타 토요일이 낀 경우에는 그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정지사유가 생겼어요. 정지사유 생기면 어떻게 해요? 속한 달에 다음 달부터 그 소유가 소멸하는 날에 속한 달까지 지급하지 않죠. 그죠? 자, 연금은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에 다음 달부터 그 소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용어 정리, 지문 정리 참 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양도양수, 그죠? 양도양수 아까 배웠던 것처럼 할 수 없어요. 전용 계좌에 입금해야 되죠. 뭐를? 그죠? 금액된 금액을 전혀 할 수 없죠. 입금할 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자, 노령연금. 자, 노령연금입니다. 이번에 노령연금 언제요? 기간이 10년 이상. 그죠? 65세 된 때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10년 되죠. 국민연금 10년 이상 60세 이상이 된 사람에게는 노령연금 지급하고요. 특수직종에 55세 된 사람은 그때부터 노령연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가입기간이 마찬가지로 55세 된 사람. 그 다음에 자, 조기 노령연금이 있어요.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조기 노령연금을 받았어요. 55세 됐을 때, 아, 이런 거죠. 연금이 계속 나한테 줄 수 있느냐, 이제 의문 때문에 그분 고민을 한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노령연금을, 조기 노령연금을 받았어요. 감수를 했죠. 좀 감수를 하고, 그래서 한 거의 10년 지난 상태에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을 때 괜히 받았다. 노령연금을 받을 걸 조기연금을 괜히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된 사람에게 뭘 줘요?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주죠. 그것이 조기 노령연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입니다. 누가, 수급자가, 그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죠? 다만, 유족의 연금의 이런 부분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국외로 이주했다든가 국적을 상실했을 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순서죠. 순서도 그렇습니다. 그죠?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입니다. 그 자녀 같은 경우 25세 미만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되죠. 부모 같은 경우 60세에서 장애 등급, 그 손자녀는 17세 미만이면서 장애 등급, 조부모요 60세 이상이면서 장애 등급인 경우에는 다음에 수급권자가 될 수 있죠. 유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 60세, 손자녀 19세, 조부모 60세, 기본적으로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그죠?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소멸입니다. 소멸. 어떨 때?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소멸되겠죠. 그죠? 소멸.
배우자가 수급권자 재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손절됐을 때, 넌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수급권자가 파양됐을 때, 그다음에 입양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장애된 거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녀 수급 된때 또는 관련 19세가 된 때에는 어떻게 유족연금에서 이제 소멸 수급권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환일시금입니다. 반환일시금. 자,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기간을 60년을 지키지 못했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60세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가 임의가입자가 돼서 계속 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연금 안 되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일시금, 반환 일시금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죠?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에는 반환 일시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뭐예요? 사망한 때, 다만 유족 지금이 그러지 않은 한때, 국조를 상실하거나 이주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반환 일시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입자 또는 사망일시금을 또 받죠. 사망일시금을. 유족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요? 그죠? 배우자나, 그죠? 지금 받을 수 없으면 배우자나 자녀가 일시금을 또 받을 수 있죠.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순으로 사촌까지 가네요. 사촌 이내 반계 혈족까지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하죠. 급여 제한입니다. 어떨 때 급여 제한하죠? 고의. 고의, 그죠? 고의인 경우에 질병과 부상이 생겼을 때 사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죠. 고의인 경우에. 자, 고의하면 안 됩니다. 가입자든 가입자한테가 고의로 했을 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했을 때, 그죠? 그로 인해서 요양의 지시를, 그죠? 현물급여, 요양의 지시를 어겼을 때, 그래서 장애로 사망했다든가, 치료를 제대로 안 받았다는 거죠? 요구 사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때, 그 다음에 사고를 일으켰을 때, 장애로 악화나 회복이 된 경우에도 뭐 한다? 그죠.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족연금에 대한 제한입니다. 고의, 그죠? 고의. 고의인 경우에는 뭐 한다? 제한한다는 거죠. 유족연금 등을 뭐 한다? 제한한다는 거죠. 제한. 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공단은, 그죠? 어떻게? 이제 보험료를 징수해야 되겠죠, 그죠? 건강보험료를 누가? 공단이 징수를 하죠. 공단이 징수합니다. 기여금은 누가 된 거예요? 그죠? 부담금은 누가? 부담금 사업자가 된 거고, 기여금은 본인이 낸 거죠. 각각의 2분의 1씩 내죠. 기준 소득원액이라 그랬어요. 월 평균 소득원이 아니라, 기준 소득원의 1000분의 45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죠? 사용자는 부담금을, 본인은 기여금을 낸다. 연금보험에 나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죠. 10일까지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 심사를 하죠? 심사 청구입니다. 심사 이의가 있으면 연금공단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뭐에? 소득원이라든가 보험료가 그 밖에 이상했을 때, 징수에 관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자, 다만 안 날로부터 190일 안에 해야 되죠. 그죠? 전자문서로도 할수 있고요. 다만 181일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우리는 해야 되죠. 181일 경과하면 일을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자, 90일과 180일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주관식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주관식. 자, 심사 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국민연금 심사위원회를 두고요. 건강보험은 징수심사위원회를 두죠. 자, 틀려요. 징수심사위원회,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두죠. 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두고요.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자, 심사를 청구 결정할 때는 90일 안에 재심사 청구를 할수 있죠. 그죠? 결정한 것은 또 장관에게, 재심사 결정한 것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심사 청구는 90일 안에, 그죠? 90일 안에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공단은 청구 사실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디에 장관에게 보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재심사 청구 사항을 심사기에서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심사위원을 두죠. 자, 시효입니다. 시효. 기본적으로 3년이었어요. 3년. 소멸시효는 모든 게 3년. 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5년, 10년이에요. 국민연금에서. 다른 데 모든 우리 4대 보험에서 다 소멸시효 3년이에요. 그죠? 3년이고, 이 두 가지가 5년하고 10년입니다. 보겠습니다. 급여를 받거나 과온업한 경우, 그죠? 수급자, 가입자의 권리는 5년이에요. 이것만 5년. 나머지 반환 일시 경우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 이 조건 외에는 다 3년이죠. 자, 반환 일시금은 10년. 그죠? 급여를 받거나 반환 일시금 제외하는 거죠. 반환 일시금은 10년이고 과온납을 받을 수급자 또는 가입자는 권리가 5년이죠. 과온납인 경우에는 5년. 반환 일시금 경우 10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